63. 악사가 나찰분장의 옷을 입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는 비유. 옛날 간타위국에 여러 악사가 있었는데 마침 흉년을 만나 음식이 있는 곳을 쫓아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 도중에 바라신사를 지나게 되었다. 그 산에는 본래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귀신인 나찰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 여러 악사들은 그 산속에 모여 잠을 잤다. 산속에는 바람이 차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누워 있었다. 악사들 중에 몸살로 주위를 타던 사람이 나찰 분장의 옷을 입고 불을 쬐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동행 중에 어떤 이가 잠이 깨었다가 불 곁에 어떤 나찰이 앉아 있는 것을 얼핏 보고는 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곳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 바람에 그들은 서로 놀라 모든 동행들이 모두 도망갔다. 그러자 나찰이 옷을 입고 있던 이도 덩달아 그들의 뒤를 쫓아 죽어라 뛰었다. 동행들은 그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해치려 온다고 생각하고는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구렁에 몸을 던졌다. 그리하여 몸에는 상처가 생기고 극도로 피로하여 모두 쓰러졌다가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아서 번뇌 속에 살면서 선한 법에 굶주려 멀리 상락 아정에 위없는 법의 음식을 구하다가 우음 가운데 나가 있다고 제멋대로 헤아린다. 그래서 나라는 견해 때문에 나고 죽음이 흘러 치달리면서 번뇌에 쫓겨 자유를 얻지 못하고 세 갈래 나쁜 세계의 구렁에 떨어지고 만다. 날이 밝았다는 것은 나고 죽음의 밤이 다하고 지혜의 밝은 새벽이 되어 비로소 우음 속에는 참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데에 비유한 것이다.